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과 유효성 검사에 따른 텍스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 말이 좀 어렵죠? 하지만 뭐 별거 없어요. 유효성이라는 건 뭐냐면 숫자가 입력되어야 되는 곳에 반드시 숫자가 입력되게끔, 또 숫자가 입력되는데 몇 점부터 몇 점까지, 이런 어떤 유효성을 검사하는 규칙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유효성이 잘못됐을 때 검사해서 어떤 텍스트를 보여주겠다, 그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할까요? 유효성 검사 규칙은 레코드, 필드, 그 다음에 컨트롤 등에 입력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요구 사항을 지정할 수 있는 속성이다. 그게 말은 뭐다? 유효성 검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검사 규칙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유효성 검사는 우리 또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일련 번호라든가 OLE, Object Linking and Embedding에는 유효성 검사 규칙이 지원되지 않아요. 이거 말장난 조심하시고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는 산술 연산자가 사용이 되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 비교 연산자, 크다, 작다, 같다, 그죠? 그 다음에 like라는 게 사용되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like는 뭐뭐와 같은, 그래서 만능 문자도 같이 쓰이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and, 다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올시다 not, 그 다음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와, 그 다음에 특수 연산자 시험에 잘 나오죠. in, 지정한 값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고, between, 얘는 between은 and하고 같이 쓰이죠. between and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0점에서 100점까지 우리가 예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경우 between 0점 and 100점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죠? 칠판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얘가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이건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직접 액세스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이제 그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놨는데, 성명 텍스트고요. 그 다음에 점수 숫자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필드 속성에서 제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between 0 and 100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between, 여기 보이시죠? between 0 and 100이라고 그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른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점수는 0점에서 100점까지만 입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오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 일련번호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여기 숫자 했을 때는 유효성 검사 규칙이 열렸지만, 일련번호 같은 경우는 유효성 검사 규칙 없죠. 그 다음에 OLE도 없죠. 그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이러면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 가서 보겠습니다. 자, 성명 홍길동 입력하고, 그 다음에 점수를 만약에 이제 0에서 100점인가 110점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치게 되면 보세요, 점수 0에서 100점에 설정되어 있는 between 0 and 100 유효성 규칙에 의해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되었다, 이 필드식에서 사용 가능한 값을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떠요. 됐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유효성 검사 규칙이에요. 그 다음 이제 100점 다시 원래대로 좀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디자인 보기로 좀 가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 왔어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는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다가 0점에서 친절하게 100점까지만 입력하세요, 이렇게 유효성 검사 텍스트를 줬어요. 됐죠?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가가지고 이번에 여기다가 점수를 다시 홍길동 입력하고 점수를 110점을 준다 하면, 우리가 지정한 텍스트를 0점에서 100점까지만 입력하세요, 이게 훨씬 더 좀 부드럽죠? 네, 이게 바로 그 텍스트예요.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갈까요? 지금 서울, 경기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제가 이 텍스트에다가 아까 in 가로 열고 땡땡이 서울 땡땡이 콤마 땡땡이 경기도 땡땡이,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도 만 와야 되죠. 또 여기다가 서울과 경기도만 입력하세요, 이렇게 또 입력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시트 보기 가서, 자, 이름 입력하고 지역을 부산이라고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부산은 아까 없었죠. 부산. 자, 이렇게요. 서울과 경기도만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뜬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유효성 검사예요. 됐죠? 네,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사원번호 가겠습니다. 지금 이 사원번호 텍스트인데, 제가 여기다 어떻게 해놨냐면 alien, alien은 length 길이에요. 가로 열고 네모 가로 사원번호, 사원번호는 이제 뭘 뜻하는 거냐면 이 필드명을 뜻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필드, 이 필드 사원번호에 들어오는
이 데이터의 길이를 LEN, 랭스의 약자, 네 자리만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은 사원번호가 네 자리인가 봐요. 그래서 네 자리로 국한을 하겠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사원번호는 네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 자, 여기서 사원번호 만약에 1, 2, 3, 4, 5 사원번호는 네 자리입니다. 그죠? 1, 2, 3 사원번호는 네 자리입니다. 이렇게 뜨죠? 됐죠? 바로 그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고요. 별거 없죠? 자, 이거는 뭐요? 아니올시다죠. 0이 아닌 값을 입력해라. 그 다음에 1000보다 크고, 그죠? 그런데 5R이 있으니까, 또는 is 널 비어 있거나, 그러니까 1000보다 큰 값이 오거나 또는 비워둬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상이죠. 단시 100, 1000만, 만 이상, 그리고 작아야 돼요. 둘 다 만족. 엔드는 둘 다, 그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배운 거 랭스 사원번호가 7자리. 그 다음에 이건 날짜인데요, 날짜는 앞뒤에 샵이 들어간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도 시험지에서 잘 언급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건 방금 전에 배운 금운동 셋 중에 하나 와야 되고, 이것도 between 100에서 99까지 between 100 and 999. 그 다음 like A로 시작하면서 세 글, 네 글자 됐죠? 그러니까 합쳐서 다섯 글자가 되겠죠? 자, 이거는 시험지에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예제를 보고 보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바로 유효성 검사 규칙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죠. 유효성 검사 규칙 이 부분에서 지금 회원번호, 랭스 회원번호 가로 열고 네모 가로 회원번호 네모 가로 닫고 가로 닫고 7이냐 해서 이거죠. 회원번호 7자리, 아까 우리 이제 사원번호 4자리로 했었죠. 그 다음 유효성 검사 텍스트, 이것도 그 유효성 검사 규칙에 위반하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 표시할 오류 메시지예요. 그 다음 아울러 일련번호 51은 검사 자체가 지원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검사 텍스트도 지원되지 않죠. 같이 따라가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유효성 규칙 텍스트 속성 설정에는 텍스트를 입력해줘라, 아까 말씀드렸었고, 만약에 지정하지 않으면 표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난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게 좀 부드럽죠. 바로 이런 경우죠. 회원 자리가 7자리입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이렇게. 자, 유효성 검사 규칙, 유효성 검사 텍스트. 말은 어렵지만 별거 없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기타 필드 속성 가겠습니다. 자, 기타 필드 세 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값은 일련 번호 형식에서 지원돼요. 일련 번호 형식에서만 지원된다. 세 값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값의 설정을 증분, 그 다음에 이미 두 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이제 맞다 틀리다로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텍스트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값, 기본값이라는 건 뭐냐면 그 새 레코드가 작성이 될 때 기본값으로 자동적으로 입력될 값, 그걸 기본값이라 그래요. 자동으로 입력되는 값. 그 다음 일련번호 512 개체 형식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것도 좀 발표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레코드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날짜 시간은 now라는 함수, 우리 엑셀에서처럼 날짜는 데이터 함수를 이용한다. 숫자 형식의 필드는 0으로 기본값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필수, 반드시 입력하라 이거죠. 그 필드에 해당하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아울러 일련번호 형식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래서 필수 속성이 예인 경우는요, 반드시 데이터 입력해야 되죠. 그 다음에 빈 문자열 허용, 빈 문자열을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텍스트 메모 하이퍼링크 형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유니코드 압축, 이건 뭐 이제 유니코드를 압축하냐 안 하냐 그거고, IME 모드라는 거는 이제 우리 입력 상태, 뭐 한글이라든가 영수자 등의 입력 상태를 지정해 주는 거다. 그래서 아울러 텍스트 메모 하이퍼링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 개념들, 기타 필드 속성 맞다 틀리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분 잘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유효성 검사 규칙과 유효성 검사 텍스트, 말은 어려웠지만 실질적으로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규칙 같은 거 보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규칙 같은 경우를 가지고 시험을 잘 내니까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기본키와, 우리 기본키 매우 중요하죠. 이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첫 시간에 기본키, 후보키 뭐 다 배웠기 때문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 액세스에 접목만 시키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인덱스 색인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